국내 모빌리티 관련 시장이 택시업계의 극한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자본이 모이는 대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차량 호출 업체 그랩은 6일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14억 6천만 달러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랩 운영사인 그랩 홀딩스는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번 투자가 그랩의 투자 유치 프로그램 시리즈 H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랩은 이번 투자까지 총 45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랩은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금융, 배달, 콘텐츠, 디지털 결제 등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우버의 동남아 사업 부문을 인수한 그랩은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2배 이상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 익스프레스의 경우 당일 배송을 앞세워 같은 기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식품 배달 서비스인 그랩푸드도 45%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현재 6개국 199개 도시로 진출하는 등 반경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앤서니 탄 그랩 공동 창업자 겸 CEO는 이번 투자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그랩 플랫폼으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은 일자리도 제공해 많은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